오늘은 이쁜 풍경화를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눈이 좀 내린 산이죠. 눈이 보이는 산이고 맑은 날에 구름이 올망졸망 이렇게 떠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는 오솔길이 있고 언덕 위에 길이 작은 길이 있어요. 그리고 좌측변에는 들꽃 보이죠. 그리고 언덕 너머에는 저게 그 침엽수 여러 가지 숲이 존재합니다. 자, 크게 따진다면 자, 멀리 있는 산 원경,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산 중경, 앞에 있는 이 나무들 숲 있는 부분들하고 길은 근경이라고 보면 되죠. 원경, 중경, 근경을 잘 나타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계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멀리 있는 산과 앞에 있는 산의 거리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산과 앞에 있는 숲과의 그 거리감, 그리고 숲과 길의 언덕에 있는 거리감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되겠죠. 이런 관계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선명한 그림이라든지 우리가 사진상에서의 어떤 시원한 느낌을 원근에 의해서 대기 원근법을 통해서 보통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심심한 부분들. 즉 말하자면 이제 오솔길, 언덕 위의 길 같은 경우는 좌측에 보면은 이제 풀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풀과 꽃이 있지만은 저거를 조금 더 볼거리를 시선을 이제 앞에 근거리 쪽에 다양한 풀을 좀 집어넣어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꽃도 여러 개 집어넣을 생각이고요. 또 돌도 당연히 표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약 조절을 통해서 좀더 이렇게 대비 관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포인트를 좀 강하게 잡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선을 약하게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정리하는 데 있어서 보기도 편하고 나중에 채색 들어갈 때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 앞에 있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볼거리가 앞에 많이 있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스케치를 뜨면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미리 스케치를 뜨는 이유는 좋은 채색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야에로 아트입니다. 이 물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늄 화이트, 잠블리언트, 코발트 블루, 블루 그레이, 바이올렛 그레이, 울트라마린, 블랙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서는 여기는 그레이 오브 그레이, 그리고 옐로 라이트, 틱콰이어 블루, 비리디안, 샙그린, 시바나, 그리고 퍼머넌트 그린 있고, 그 다음에 카드뮴 그린 프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가서는 로즈 바이올렛 망가니스, 번터 시엔나, 올리브 그린, 크림슨 레이크, 오렌지, 차이니즈 레드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위에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잡고 천천히 앞으로 오는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보면은 일단은 뭐 코발트 블루가 보이겠고, 그리고 그레이, 블루 그레이가 있겠죠. 블루 그레이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면은 로즈 바이올렛 조금 써볼까요? 자, 그리고 색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이올렛 그레이 있죠. 자, 색상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다시 색상을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감을 조금 많이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구름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피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캔버스하고 아무래도 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종이는 이제 그 종이 그 기름을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빨아들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크릴처럼 바로바로 올릴 수가 있죠. 하지만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깊이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뭐든지 보면은 캔버스에다가 그 옮기기 전에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듯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또 부족한 부분, 또 연출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한번 잡아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미리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그걸 토대로 그대로 이제 캔버스로 옮기시면 되는데요. 보통 종이에다가 유화를 한다는 거는 야외 스케치 나갈 때한 번쯤 이렇게 잡아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작업실로 와서 옮기는 그런 2차적인 작업이 필요할 때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위에 유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낭비도 할 필요가 없고 이게 낭비되는 부분도 약간 좀 방지할 수가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 화이트하고 그레이를 조금 써서 그 다음에 잠블리한테 조금 써서 뒤쪽으로 있는 하늘 색상을 조금 이제 이렇게 담듯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 멀리 있는 산도 피해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어쨌든 그림은 이렇게 그리나 저렇게 그리나 자기한테 맞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서 본인이 어떤 방향을 하든 답은 없어요. 없고 그냥 이렇게 그려도 저렇게 그려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때에도 이게 어떤 형식이나 아니 어떤 뭐 법칙을 만들어 놓고 들어간다 보면은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과감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또 구름도 또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구름도 잠블리언도 조금 쓰면서 구름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자 부분을 이렇게 밑에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잠블리언트를 조금 쓰다 보면은 그림자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되게 천천히 이게 붓을 지금 쓰는 거는 804입니다. 804의 4호 보시면 되고요. 천천히 색상을 올리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구름이 살짝 보이면서. 자, 거기다가 이제 그냥 화이트를 여기에다가 올리면서 단계를 내는 거죠.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자, 저기 멀리 보이는 구름도 보일 거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구름이 빛을 머금고 있어서 입체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화이트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자, 이렇게 모양도 잡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렇죠? 여기도 그대로 올려주면서 이렇게 밀어서 모양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천히 해서 구름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에 있는 구름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냥 화이트를, 자, 이 부분들, 이렇게 확실하게 밝은 부분들은 밑에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색상이 바뀌죠. 바뀌면서 완전하게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입체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뭐 구름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거를 하시다가 캔버스에다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다 보면 막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딱그 시점에서 멈췄다가 한번 정도 말려서 그 다음에 색상을 올리면은 아주 부드럽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캔버스에다가 종이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이죠. 자, 잠볼리언트하고 로즈 바이올렛에다가 바이올렛 그레이 조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색상을, 이게 요 티카이의 블루도 조금 쓰고, 로즈 바이올렛. 자, 멀리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멀리 있기 때문에, 자, 여기 그림자 부분도 이렇게 하면서, 자, 이것도 처음부터 막 진하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위에 올라갈 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자, 크림슨 레이크.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밀리니까 그 이상의 색상이 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확실한 색상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두껍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풍경이라든지 어떤 그림을 그리는 대상은 복합적으로 색상이 계속 발라지면서 천천히 이 그림이 완성되는 것 과정에서 중복되면서 색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두껍게 그림을 올려버리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가 사라지죠. 이런 부분들은 그늘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구름의 그늘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돼요. 구름의 그늘에 의해서 여기에 안착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 티카이 블루 조금 섞어서 자연스럽게. 자, 멀리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그레이를 조금 집어넣으면서 유도해 나가야 되죠. 여기에 이제 망가니스도 조금 쓰면서 그라데이션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구름에 가려져 있는 그림자 이런 부분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자, 멀리 있는 것도 여기도 보세요. 여기 부분들은 이제 이 그늘에 의해서 밑에가 색깔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산을 이렇게 보면은 구름에 의해서 그늘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름 그늘 말이야. 그런 것도 찾아서 잘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레이 오브 그레이를 잠블리언트랑 쓰면서, 자, 이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지금 이게 뭐냐면은
눈이 이렇게 군데군데 쌓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눈 표시되는 부분들을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눈이 흔적들, 이렇게 막 내려가는 흔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피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물감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물감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저를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망가니스의 색깔 약간 보랏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굴곡이 많이 졌죠. 그리고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색상의 변화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앞에 나무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위에다가 다시 색상을 올리면 되니까 티카이 블루 조금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천천히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원거리에 있는 산의 표현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찾아서 들어가 봅니다. 자, 멀리 있는 부분들도 자, 그레이하고 블루 그레이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빠져주겠죠. 자,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부분들도 붓을 돌려가면서 확실하게 이제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는 분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대충 그림을 그리시면 안 돼요. 천천히. 자, 여기도 색상을 만들어주면서 자, 바이올렛 그레이하고 티콰이어 블루. 자, 이쪽 뒤쪽이죠. 뒤쪽에도 눈이 이렇게 요 사이사이에 눈이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사이에도 얘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부분들에 너무 진하게 갑자기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원건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좀 뒤로 좀 보내야 되는 상황은 뒤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또 잡아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색상을 올려주면서 여기에 잠볼리언트 색상. 자, 색상을 잘 보세요. 색상이 어떻게 굴곡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쵸? 이런 부분들은 딱 맥을 딱 짚어서 저기 멀리 보이는 이런 산들.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싹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요런 거는 이렇게 그한 번쯤은 이렇게 그리고 싶은 누구나 그리고 싶은 풍경이죠. 한 번쯤은.
이렇게 망가니스. 자, 이런 데도 한번 좀 망가니스. 요렇게 이제 각을 뒤에 이제 산이 죽어버리게 되면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 되면은 어서 이 길을 따라서 저 풍경을 보고 싶은데 의미가 사라지죠. 코발트 블루, 디카이 블루. 찍어서 자, 그림자도 한번 잡아주고. 그래서 이게 뒤에를 신경을 많이 써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저기 보이는 골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도 살짝 주면서 변화도 주고, 자, 여기도 변화를 주면서 이게 너무 진하면 또 안 되니까 항상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갑자기 튀어버리게 되면 원근법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도 이렇게 색상이 만들어지죠. 자,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밝은 쪽으로 또 이동이 되면서 잠블리안트 화이트. 자, 색상. 자, 그 다음 로즈 바이올렛. 여기에 밝은 부분들도 한번 찾아주면서, 자, 여기도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돌이죠. 돌 사이에 눈이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멀리 있는 이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작은 붓을 이용을 해서, 자, 원거리에 눈을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감이 잘 안 될 때는 감을 좀 많이 써서 요 뒤쪽에 오는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잘 보면서 이게 뒤에 돌산인지, 그리고 눈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쩌면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기 멀리 있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뒤로 빠져주면서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색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돌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어렵죠. 이걸 피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이 산만 지금 표현하는 데만 지금 시간이 30분 가까이 되네요. 이게. 그만큼 이 풍경에서는 이 산이 산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경을 조금 많이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코발트 블루 하고 망가니스 조금 짙은 색깔로 포인트 한번 살짝 주면서 요거는 지금 800입니다. 800 붓입니다. 800 1호죠. 이렇게 살짝씩 주면서 800 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자, 비리디안 울트라마린 조금 써서 코발트 블루 울트라마린 티콰이 블루 이렇게 앞에 있는 산 이게 이제 해결을 해야지 앞에를 좀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눈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망가니스. 로즈 바이올렛. 그레이 오브 그레이. 자, 요런 데를 한번 살짝 주면서 이런 산도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서 언덕도 이렇게 골짜기도 만들어주고 망가니스. 이 온건도 만들어지고 망가니스, 로즈 바이올렛입니다. 티카이 블루죠. 잠블리한테 로즈 바이올렛. 여기도 산들이 멀리 있는 산들이니까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거를 토대로 뒤에 산을 산 쪽에도 잠블리언트 화이트 이거를 다시 산 정리를 조금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산도 분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있는 산을 또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경이 끝났으니까 중경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코발트 블루가 거의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티콰이어 블루가 조금 보이고요. 여기에 망가니스 조금 써서 요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콕콕 찍어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앞에 있으니까 비리디안 조금 써야 되겠죠?
확실하게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확실하게 줘야 되죠. 그쵸? 자, 그리고 바이올렛 그레이하고 블루 그레이를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세요. 세워서. 자, 여기는 나무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조금 남겨두고요. 하면서 자, 바이올렛, 아니, 여기는 블루 그레이, 그 다음에 디카이어 블루를 조금 이제 앞으로 오면서 여기는 퍼머넌트 그린. 자, 퍼머넌트 그린에 그레이. 너무 세죠?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색깔을 좀 섞어주면서 앞과 뒤에 대한 관계. 이런 거를 이제 분명하게 좀 해주면서 돌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를 이제 조심해서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들 다 보입니다. 여러분. 자, 두 개를 섞어서 콕콕 찍어서 앞과 뒤에 대한 관계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좀 짙은 색깔에다가 비리디안 조금 써서 망가니스 조금 써서 이렇게 콕 찍으면은 이런 모양의 여기도 이제 자세히 보면 산의 경사가 진 거를 엿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주고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 앞과 뒤에 대한 관계가 확실하게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는 다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망가니스, 비리디안, 자 이런 부분들은 앞과 뒤에 대한 관계가 분명히 나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끝부분에 이런 거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하나라도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그림이 좀 허술한 상태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다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뒤에 있는 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차이를 주면서 대비 관계를 조금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확실하게 꼭 우리가 원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흐릿하게 그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분명하게 대비 관계를 분명히 줌으로써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의 차이를 확실하게 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야지만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펜붓을 이용을 해서, 펜붓보다는 이게 좀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죠. 티카이 블루는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고, 색깔이 비리디안, 망가니스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작은 붓을 이용할게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크림슨 에이클 들어가 봅니다. 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여기까지 들어가네요. 그죠?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자, 일단은 대를 만들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울트라마린 조금 들어가 볼게요. 뒤에 있는 색상도 조금 보이게끔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살짝 눌러서. 여기 이제 블랙 조금만 써볼게요. 블랙 조금 써서.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여기까지이죠? 여기까지이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에 이제 시바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린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땡겨서. 당겨서 들어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조금 올라가 볼까요? 더 올라가도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찍어주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또 이동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이 관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약하게 해서 끝부분을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색그린도 들어가고, 여기도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자, 위로 어디까지 올라가죠? 이렇게까지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어두운 부분하고, 자, 올리브 그린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망가니스하고
여기도 옆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죠. 올리브 그린 쓰면서 약간의 차이를 주면서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에 색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뮴 그린 프림도 밝은 거를 해서 뒤쪽으로 조금 뒤로 보낼 수 있는 색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잠블리언트 색상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밝은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어두운 부분을 하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되겠죠. 비리디안, 색그리.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맞추듯이. 이런 느낌들.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올리브 그린. 여기도 색상이 잡아줘야 되겠죠? 잡아주면서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고 나중에 어두운 부분 잡더라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울트라 마린을 조금 써서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주면서 자, 위로 이렇게 당기면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울트라 마린하고 바이올렛 그레이 두 개를 섞어서 뒤쪽에 일단 뒤쪽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좀 뒤로 보내고요. 자, 망가니스. 망가니스 조금 더 뒤로 좀 보낼 거죠. 보내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울트라 마린에 망가니스를 조금 써서 색상을 확실하게 뒤로 보냅니다. 울트라마린. 울트라마린을 좀 쓰고요. 울트라마린, 그 다음에 색그린, 크림슨 레이크.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자, 울트라마린, 비리디안, 망가니스. 자, 여기에 납작하게 한 다음에 어두운 부분들 있죠?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확실하게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비리디안 울트라마린 코발트 블루 해서 자, 여기 뒤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도 비리디안 망가니스 확실하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쪽에도 이렇게 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또 밝은 쪽,
퍼머넌트 그린하고 시바나하고 두 개를 섞어서 두 개를 섞어서 자, 요런 데도 표현을 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런 데도 이렇게 여기는 그레이 오브 그레이 하면서 이렇게 조금 옆으로 이동이 되면서 색상을 조금 보완을 해줍니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차이. 자, 이런 느낌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꼼꼼하게 하고요. 자, 시바나 그린 멀리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색상을 밝은 거를 자, 여기도 옆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서 이동이 되면서 이런 모양이 이제 뒤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새로운 부분을 도전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필요한 정보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소재를 찾아서 뭐 장르 상관없습니다. 모든 장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색상을 뒤쪽으로 보내면서 약간 보랏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뒤로 좀 보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위로 조금 더 올리는 게더 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짝. 그 모양을 조금만 더 내면은 요런 것들 요런 게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쵸? 조금씩 이렇게 쓰셔야 돼요.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망가니스하고 크립슨 네이카 같이 해서 다시 여기에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큰 붓으로 이제 크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큰 면에 이제 빛을 받는 부분 쪽이니까 여기는 과감하게 일단은 돌만 남겨놓고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시바나 그린도 조금 집어넣고 콕콕 찍어서 모양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두운 부분들. 자, 이렇게 찍어서 빛 받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데는 조금 더 강하게 두 개를 섞어서 꼭 찍어서 밀어치기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잡아놓고 그 위에 색깔을 들어가면 되니까 꼭 찍어서 색상이 올라갈 쪽은 좀 약하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약하게 그 위에다가 이제 색깔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진하다 싶은 데는 가감하게 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꽃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서 들어가 보면은 나중에 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돌피하시고요. 이쪽에는 이제 가감하게 들어가고 색글이 시바나 그린하고 오렌지 조금 잠블리언트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조금 밝은 톤이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콕콕 찍어서 너무 이제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비리디안 디콰이어블로 어디까지 되죠?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가서 시원하게 들어갈 자리 남겨놓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꽃을 좀 집어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마린, 코발트 블루. 코발트 블루, 크림슨 레이크 두 개. 여기는 가감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앞에 있으니까. 넓게. 옐로우 라이트하고 카드뮴 그린 브림 이렇게 밀어서 위로 잡아줘 볼까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찍어줍니다. 찍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지형을 따라서 이동을 해 주셔야 돼요. 지형을 따라서 들어가 봅니다. 비리디아 울트라바리. 조금 더 가감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살짝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전달을 할때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어두운 부분들 들어갈 부분들 있으면 좀 들어가 주시고. 찍어서. 올리브 그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돌도 한번 잡아주고요. 자, 번트시엔나입니다. 번트시엔나. 번트시엔나는 이제 또 어디로 또 들어가는지. 잠볼리언트하고 두 개를 섞고, 올리브그린 두 개를 섞고, 그 다음에 크림슨 에이크 조금 한번 섞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색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돌도 있겠죠. 돌 여러 가지의 돌이 있어요. 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밑에를 좀 집어넣고요.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얘들도 화이트. 요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붓을 조금 바꾸게. 펜붓으로 이제 모양을 조금 더 잡아서 자연스럽게 해줄 거예요. 시바나 그린. 콕콕 찍어서 펜붓을 잡을 때 옆으로 이렇게. 그래야지 이쁘게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콕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좀 붓을 조금 세워서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베리디안 올리브 그린 조금 강하게 들어갈게요. 세워서 포인트 한번 딱 잡아주고 저 뒤쪽으로 넘어가는 쪽이니까 설명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자, 블랙 이제 조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고 자, 앞에도 이런 것들도 하나씩 나타내 볼게요. 색그린하고 비리디아. 콕콕 찍어주세요. 기름 좀 써서. 자,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여기는 대구에 있는 화가촌 치미미술학원입니다. 언제든지 뭐 가까운 데 계시면은 뭐 연락 오셔가지고 차 한잔하러 오세요. 상담 필요합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에 연락처 있습니다. 여기도 블랙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감하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땅 부분 잠블리언트하고 크림스네이크. 건터시엔나 올리브 크림. 건터시엔나 크림스네이크. 밑에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좀 작은 붓을 이용을 해서, 돌도 좀 표현하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강력하게, 들어가 봅니다. 자, 돌 있죠? 돌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 이걸 해놔야지 그 밑에 그림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올리브 그린 건터시했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돌의 그림자를 해줘야겠죠. 살짝만 주면 됩니다. 돌이 있으니까. 들어가면서 블랙도 들어가고요. 이런 모양이 나타내지죠. 그리고 돌도 그 위에 아까 그 남겨뒀던 부분들이 돌이 있으니까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죠. 돌 자리도 다 만들어 놔야지만이 이렇게 한땀한땀 정성을 들여서 해주셔야 돼요. 돌도 다 표현이 돼야지 비로소 설명이 되잖아요. 설명이. 그렇죠? 저기 돌도 있네요. 돌 이제 저기 멀리 있는 돌도 표현을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돌이 있고.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옐로를 쓰면서 이제 밝은 거를 이제 하나씩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갑니다. 풀어 나가서 이제 언덕, 뭐 덩어리,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꽃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꽃도 들어가고 뭐가 있을까요? 오로라 핑크 들어가 봅니다. 오로라 핑크하고 차이니즈 레드를 두 개를 섞어서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은 이렇게 대비를 좀 시키면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잠블리언트를 이제 여기에 조금 섞어주면서 그 밑에 다시 색상을 잡아줍니다. 잠블리언트하고 그레이 오브 그레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가 들어가는 게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꽃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다가 좀 더 재밌는 부분들, 옐로우죠. 옐로우를 그냥 올립니다. 그냥 올려요. 자, 여기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자, 빈 공간을 그냥 올려요. 이렇게 일단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멀리 보이는 꽃도 있고 꽃도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꽃도 보이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또 그려주면서 꽃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꽃동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요 붓으로 정리를 한번 또 해봅니다. 자, 요 붓은 티카이어 블루하고 샛그린이죠. 이때 요 사이사이에 얘들을 집어넣으면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밑에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여기도 이제 얘들도 잡아주면서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부분들도 다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가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여기에 이제 마음대로 풀도 해주고 점차적으로 색상을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색상을 만들어 주면서 이런 데도 이제 만들어지면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선명하게 들어갈 부분들은 이제 선명하게 들어가고 요런 데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어두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죠. 짙은 부분들은 좀 짙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화이트 조금 써서
요럴 때 이제 풀을 살짝씩 집어넣고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것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노란색도 이런데도 색깔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꽃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원하는 대로 꽃을 넣을 수가 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도 이제 풀을 이렇게 이제 그려줘야 되겠죠. 풀도 그려주고. 이게 약간 세워서. 풀을 풀을 이렇게 좀 돌리면은 훨씬 더 풍성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 그래서 이제 빛 받는 부분들을 이제 좀 연출을 해야 되겠죠. 꽃이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눈 덮인, 눈이 쌓여 있는 먼 산을 향해서 가는 풍경입니다. 오솔길 따라서 가는 풍경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야외로 아트 밴드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요. 그 자료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같이 참여도 하고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에로아트였습니다.